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도 연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과 함께 나눕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오늘은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그 GDP가 발표가 네.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야, 이게요. 시장에서 뭘 봤냐면요. 실적,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세 가지의 조합이 완성이 되면 테이퍼링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성장률이 기대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맞아요. 최저치가 8.1%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10.5%까지 얘기한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연뭐 6.5%에서 지금 끝나버리니까 야, 이게 뭐지? 진짜로 왜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 기저 효과라든가 뭔가를 봤을 때 이거보다 많이 나와야 되지?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좀 장에 목표치에는 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서도 이거에 이제 환호를 할 텐데 미국이 GDP 규모로 코로나19 이전을 완전 회복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서비스 쪽에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좀 모자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모자른데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더 커질 여력이 있구나. 남아있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보니까 아직도 전체 노동인구의 33%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또 늘어날 부분이 있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이거는 바로 지금같이 이렇게 약한 체력에서는 실업률 증가로 지금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과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파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고 이렇게 요번에 고점을 찍고 갈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조금 여력을 나누면서 뭐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는 말로 한잔 걸친 후에 2차 갑시다. 예, 여기로 지금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1.6%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도 1.5%였는데 중국은 뭐 18% 하다 7.9%로 한10% 떨어지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탄탄한 성장세는 유지를 하면서 또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테이퍼링까지 걱정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안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사실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좋습니다만은 네. 시장이 이제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들을 읽고서 오늘은 굉장히 좋았죠, 그죠? 네. 오늘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맞아요.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나올지가 한번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만 건이 이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나오는 PCE도 지금 뭐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그러니까요.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이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표 나오면은 화장실 가서 혼자 웃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롬 파월이라고요. 네, 자기가 뭐 말한 것 그대로 일시적이고 이것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연임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 등등을 이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 가서 혼자 웃는 사람은 제롬 파월. 그러나 전반적으로 너무 빠른 성장세를 하면서 고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잠재웠고 GDP도 코로나19 완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기분들이 증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늘 얘기하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이거에 딱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나쁘진 않았죠. 일단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전 수준 정도는 그러나 더갈 길은 있다.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프터 파티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 토론하는 거 잠깐 보고 왔는데요. 갔더니만 벌써 3분기에는 그럼 얼마가 나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요. 사실 3분기에는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뭐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들은 3분기에는 8.5% 정도를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상태면. 그러면 이제 파티는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3분기에 진짜 고점이 지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에는 고점을 찍을지 이점 주시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지표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